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롯데리아 직원들은 회의를 한 뒤 회식을 했습니다. 남대문 케네디 상가 상인들은 좁은 점포가 밀집한 장소에서 장사를 했고 또 한 곳에 모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동료는 확진자가 아닐 거라는 안심 속 일상을 보낸 겁니다. 한 사람이 걸려갖고 왔는데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이 점심에 반찬 먹고 마스크 먹고 그런 사람이 한꺼번에 7명이 걸렸다는. 하지만 여전히 일상의 모습은 변화가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마쳐야 하는 직장인들은 함께 식당을 찾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 안에서 개인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내가 걸리면 나도 걸리겠구나. 같은 한대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각오는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나온 뒤 카페에서도, 흡연 장소에서도 거리 두기는 실종됐습니다. 지금 또 그걸 다 신경 쓰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약간 그런 뉴스가 나와서 방역당국은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상황을 일촉즉발해 매우 심각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퍼지고 있는 확진 사례들이 무증상 등의 조용한 전파가 많아 이전보다 생활 속 방역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모두 감염의 우려가 있는 행동이 됩니다. 식사, 회의, 각종 종교활동 등이라도 잠시라도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서울의 집단 감염 재확산 사태. 지금은 휴가철까지 겹쳐있는 만큼 일상에서의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할 때입니다. 서울뉴스 서주원입니다.